정도. 소랑 소장님들 안녕하십니까, 잡수합니다.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지금 시골집에 와 있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골구이, 예, 골구이 그리고 꼬막구이를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겸 촬영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 구정신하고 첫 영상인 것 같은데, 예,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불을 일단 좀 지펴주고, 예. 아우, 잘 익고 있네. 에헤이, 불이 굉장히 셉니다. 오우야. 자, 와, 지금 불이. 요거는 저 꼬막이나 요 석화 같은 경우는 수채 구우면 안 돼요. 수채 구우면 안 되고 바로 이게 좀 장작 불 같은 거에 딱 구워야 되는데, 예. 불이 지금 장난 아니야. 와. 와우. 와우. 야, 미쳤다. 와. 와, 지금 이 굴이, 와, 속이 지금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. 야, 꼬막도 구워진 거. 안 졸았어요. 안 졸았어. 절대 안 졸았어. 야, 불이 생각보다 좀 너무 잘 붙어갖고. 굴구이 드시거나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이렇게 좀 터질 수 있으니까. 예. 자, 소주 없이 더 먹기엔 또 말이 안 되고. 예. 아, 쏴서. 와, 와, 저는 이 바로 딱 따뜻할 때 먹은 것 전 찜보다 이 구이가 더 맛이 좋다고 봅니다. 저 개인적으로. 근데 이제 구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. 이 굴구이나 모든 게. 사실 굴찜은 식어도 좀 먹을만 하거든요. 근데 이 구이는 식이면 아예 먹기가 힘들어요. 예. 아, 원래는 한 요 정도 불, 아까는 불이 너무 셌고 지금도 좀 센 편인데 요거보다 좀 더 은은해질 때 딱 굽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. 예. 와, 굴 지금 여수굴인데 굉장히 실합니다. 굿잡. 아, 아, 그리고 이 꼬막, 지금 이 새꼬막 겨울에 굉장히 맛있을 때죠. 오, 자, 꼬막 또 겨울에 진짜 맛이 좋은 이 꼬막. 아, 뜨거. 아, 뜨거. 어우, 뜨거. 쏴쏴.
야. 뭐든지 사람이 급하면 안 돼요. 불도 이렇게 좀 은은한 불에 좀 해야지. 아, 급하게 먹으려니까 뭐 다 떨어뜨리고. 자, 차분한 마음으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피조개. 아우. 피조개. 자, 봐봐. 아, 피조개 짭짜름하다. 아, 꼬마. 아. 아, 지금 이 불에 딱 은은한 이 불에 해야 지금 딱 맞는 거예요. 아, 자, 좋아서. 아, 불이 생각보다 조금 일찍 꺼진 것 같아요. 장작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장작을 조금 넣고 갈아엎고 카메라 앵글도 살짝 바꿔가지고 네. 카메라 높이도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예,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저 해 지기 전에 어느 쪽 먹어야겠네. 순서가 이렇게 약간 은은한 불에 꼬막부터 먹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아요. 아, 참. 다시 쏴. 오, 그렇지. 이번에 안 떨어뜨리고. 아. 그렇지. 딱 요 정도. 이 정도 딱 은은한 불에 해가지고 좀 꼬야겠네. 아, 좋아서. 아, 야. 잘 차있어요, 굴이. 작년 2021년 영상에 제가 웃음 포인트의 영상이 거의 없었던지라 예. 새해부터는 어떤 예. 요 2022년부터는 어떤 이렇게 좀 영상에서 웃음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뭐 좋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아, 뭔 소리야? 뭔 개소리야? 와, 여러분들 진짜 대박. 대박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 피 꼬막 사왔잖아요. 와, 지금 이거 갖고 벌어지는데, 와, 보세요. 와. 뻘이. 뻘이. 어이구야, 이건 좀 심하다. 이 녀석은 뻘이 없습니다. 네. 얘는 뻘이 없으니까 여기다 한 잔. 네. 쏴.
쏴쏴. 아. 어? 요거 제대로 빚고 막, 어. 아, 이렇게 해가야죠. 아. 어우. 빚고 막이 지금 되게 짭짤하며. 어우, 짜. 아, 뭔가 아까보다 되게 좀 편안하게 먹는 느낌이네, 이제. 아. 야, 요건 약간, 아, 미디움 레어. 야, 요 정도. 생굴 좋아하시는 분들 살짝 구워도 한 요만큼 구워 드시거든요, 이제. 야. 요 정도. 기가 막히죠, 또. 예. 오우. 봐서. 거듭 말씀드리지만, 좀 번거롭고 좀 불편해서 그렇지 구르나 찜도 맛있지만 진짜 구이, 요 구이는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. 아, 뭐시오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, 저, 아, 여러분들 보십시오. 예. 아들님이 딱 영상 찍는다고 좀 짜니까 식혜 먹으라고. 예. 우리 언니가 저 직접 만든 또 식혜를 또 주셨습니다. 아. 아우. 아우, 식혜 맛있다. 쏴쏴. 이런 건 뼈리 없는데. 자, 사사. 아. 너무 타고. 그렇게 지켜줄게. 아. 야, 여러분들 지금 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요 양은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. 굴 그 한 망에. 예. 그제 요 큰 망태기 한 망에 여수 굴이 15,000원입니다. 예. 야, 이 계절 가기 전에 굴은 여러분들 꼭 댁에서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쪄 먹어야지. 구워 먹을 수가 없지. 예. 댁에서 한번 좀 쪄 드셔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이제 여수 굴 외에도 뭐 통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해 쪽에서 나오는 굴들, 예. 진짜 지금 살도 잘 올라오고 되게 훌륭하거든요, 여러분들. 어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뭐 쇼핑몰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. 이 굴, 껍질 벗겨지지 않은 굴, 예. 이 굴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댁에서 한번 좀
드셔보시면 어떨까. 예. 제가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찜으로. 예.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마당 있는 집에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이로. 아 저는 근데 구이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 진짜. 와 오면 이제 깜깜해지기 전에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해야겠네. 꼬막 이 꼬막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. 자 꼬막에 막잘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. 사사.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2022년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 바이바이. 왔다 근데 언니 구운 게 맛있네. 그래. 네. 아. 잡사 잔반 처리반. 아 뭔 잔반 처리반이다. 와 엄마. 우리 둠 늙은이는 잔반 처리반이야.